블루마군 같은 경우는 쇼미더머니 777 예선 촬영장, 녹화장에서 실제로 봤는데 아이돌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. 되게 그때도 되게 막 헤어도 화려하고 네, 의상도 예쁘게 입고 그래서 어린 친구인데 긴장하는 거 없이 해서 어쩌면 아이돌 준비하는 친구로서 이런 경험이 많은 친구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되게 윤미랜님 같은 그 파워풀함을 가진 여성 래퍼라고 생각이 들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코드쿤스트가 영지 그거를 그 같이 했잖아요. 담당해 주셔가지고 저도 코쿤이랑 인연이 있어서 더 관심있게 지켜봤던 기억이 있어요. 네, 일단 뮤직비디오 찍을 때 습득이 되게 빨라요. 네, 이런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. 다음에는 바로 그렇게 해볼까요? 피드백을 주면 네, 바로 네, 습득을 해서 있고. 그리고 영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목소리가 one of a kind이고 네, 그리고 플루마는 그 저는 그 인트로의 가사 파트 그걸 제가 못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게 약간 그게 그거 좀 어떻게 하지 싶어요.